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3일째잖아요, 오늘.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아무래도 미치신 것 같습니다. 왜안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에도 미쳐 있고요. 별하별 데 다 미쳐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은 정신이 똑바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메시지를 좀 나누러 갑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좀 할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은 펴서 읽을 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읽고 깨달아져서 깨달아질 때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깨닫고 믿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좀 솔직히 고백하면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를 만나고. 그리고 박 목사님 만나고 더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목사님이 있다니. 별로 안 좋아하시네. 저는 사실은 진짜 놀란 거예요. 저는 북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제 기억에 다섯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는 목사님께 계속 얘기했어요.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박 목사님,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이런 목회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은혜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요. 제 심장을 꺼내서 심장을 자르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라고 써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오늘 질문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소년 다윗이, 10대 소년 다윗이 그 거인 같은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돌 던져서 죽여버린 겁니다. 제 질문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1번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게 1번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다시 싸우면 질지도 모른다. 2번 아버지도 몰랐지만 다윗의 아버지도 몰랐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하고 있었다. 1번 2번 지순가? 몇 번? 아, 쟤는 정답만 말해요. 조용히. 자, 어른들한테 물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쩌다 한번 잘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실력이에요. 가끔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교회를 찾아오거나 이렇게 이제 상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젊은 목사님들 중에 이런 질문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이런 걸 막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내가 알면 돈 벌지.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부흥은 인간이 시키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숫자 보고 목회하지 마라. 한 영혼을 사랑하면 그게 전부다.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저랑 친한 분들이 뭔가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친한 목회자들한테는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저는 큰 교회를 꿈꾸지 않았다고. 30명의 교회를 하더라도 나는
성경적인 목회를 하고 싶었다. 이게 다라고. 근데 당신들이 진짜 물어보니까 내가 한 가지를 꼭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제 방에는 프라이팬이 있고요, 토스트기가 있어요. 저는 새벽 예배 끝나면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새벽기도 올 때 계란, 빵, 저녁에 준비해가지고 과일까지 새벽 예배 끝나고 제 방에 올라와서 후라이팬에다가 계란을 굽고 토스트에다 잼을 발라서 아침을 둘이 같이 먹어요. 제 방에서 집사람은 집에 갑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끝난 때부터 9시에 사람들 출근할 때까지 2시간 넘는 시간을 20년 동안 나는 공부만 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젊은 목사님들한테 뭘 나누고 싶으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성실한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 나는 똑똑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다. 목회를 잘한다는 것은 교인이 많다는 게 아니다.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려가려고 하는 것, 그게 다다. 첫 목회를 했던 강원도의 원성군 소초면 장양리 1020번지 제가 감리교 전도사실을 했던 그 교회에 제 아내는 꿈이 거기 가서 은퇴하는 겁니다. 시골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제 후배가 목회하고 있는데 그걸 밀어내고 어떻게 들어가냐 내가. 뭐를 그리워하냐면 제 아내는 저랑 똑같이 그 순전한 마음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전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아들의 막내였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손이 안 가는 애들 있죠. 지가 알아서 다 해. 어떤 애는 내가 봐도 소망이 없는 애가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있죠. 그러니까 근심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볼 때 소망이 없는 애들에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 다윗은 소망이 없는 애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다윗이 놀라운 일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정말 내가 소망이 없고 늘 건진거리가 여겼던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몰라봤다. 하나님이 너를 놀랍게 쓸 줄로 믿는다. 아멘. 믿음의 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여자 배우가,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구예요? 네? 예, 오늘은 늦지 않게 대답하셨어요. 이거는 암기사항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아니 세계에서 제 아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귀하게 여길수록 더 소중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를 남편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사랑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주님 붙들고 막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 감동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요. 주님은 언제 감동하냐? 내 옆사람을 잘 해줘서 내 옆사람이 감동하면 주님이 감동받으십니다.
아멘. 남자 여러분들, 남편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아내가 감동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남편들이 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 뭐 사업이 어렵다, 막 힘들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밤에 12시가 돼가지고 술 먹고 들어왔어요. 옛날 여자분들이 자기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팔짱 딱 끼고 서가지고 있잖아요. 문 열고 들어오는데 집사가 잘 놀고 있네 이러고, 남편이 얼마나 힘들면 그날 술을 먹고 들어왔겠어요. 그때 팔짱 끼고 막 소리 지르지 말고 나가 나가 이러지 말고, 성경에 남편에게 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죽게 하더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해봐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남편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다윗은 아버지가 믿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읽은 앞부분에 보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자주 벌일 때잖아요. 그 집단적으로 전쟁을 벌일 때 골리앗이라는 키가 큰 장군이 나타나서, 2미터가 훨씬 넘는 장군이 나타나서 단체로 싸우지 말고 1대1로 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블레셋 대표로 나오니까 이스라엘 대표 하나 나와라.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진 나라가 속국이 되다. 속국이 되게 하자. 그래서 떠들고 있는데 아무도 두려워서 못 싸우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윗에게 치즈 10덩이를 주면서, 그죠? 떡과 치즈를 주면서 형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갖다 줘라. 제사장들에게 좀 갖다 줘라. 그리고 뭐라고 부탁하냐면, 얘가 이 심부름을 하지 않고 곁으로 세가지고 전쟁터에 안 가고 친구들하고 다 먹고 먹어 해치우고 올까봐 형들을 만난 증거표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다윗을 믿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심부름을 하러 간 겁니다. 가서 보는데 골리앗이 떵떵거리고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들까지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10대 소년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할례받지 못한 저런 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왜들 다 가만히 있는 거냐고, 이 겁쟁이들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싸우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10대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자기가 싸우겠다고. 그랬더니 군인 중에 한 명이 이 얘기를 듣고 이걸 또 믿었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그 당시에 사울 왕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이 만나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제 어떤 대화가 펼쳐지는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뭔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어제 왔던 민재 왔나요? 오늘은 안 오는 게 정상이지. 어제 왔는데. 왔어요? 어디 있어? 이리 나와봐. 야, 그래. 민재야 고맙다. 오늘 목사님이 나누는 말씀을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아, 신발 신고 올라도 돼요. 네가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 마이크 하나 줘보세요. 오늘 자원에서 왔니? 엄마가 가자에서 왔니? 오늘도 반반이요. 반반. 저는요, 애들이 너무 좋은 게 애들은 솔직해요. 우리 10대 아이들 예배드리는 데 가보면, 제가 설교하는 날 이렇게 중고등부들 예배실 가보면 3분의 1이요 이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놀라운 것은요, 얘네들은 이걸 하면서 다 들어요. 어른들은요 설교하는 동안 저를 40분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끝나면 뭘 들었는지 몰라. 저는 그래서 애들을 좋아해. 자,
민재가 다윗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울 왕을 해볼게. 사울 왕도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하는 말이, 다시 한번 3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여기부터 읽는 거야 민재가. 둘째.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실제로 안 일어났지만 누가 누구를 위로하냐면 소년이 왕을 위로하는 거예요. 민재야 목사님 등 좀 쓰다듬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등 쓰다듬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마워. 이따 한 번만 더 나와.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 왕입니다. 근데 왕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안 떠는 사람은 지금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 키 큰 왕을, 물론 등을 치지는 않았겠지만 상상한다면 안 보이지만 그런 이미지가 펼쳐지는데, 왕의 등을 토닥거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싸우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왕이 누구라고요? 그런데 누가 왕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왕 같은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 너희가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는 너희 집에 죽어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오늘 감사하지 않고 겸려하고 들어온 사람은요, 다시 나갔다 들어와야 돼요. 이 말은 왜 그렇게 하시냐? 내가 너희 문제를 붙들고 있느니라. 이거를 믿는 자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 부모님 다 이북분인데 저희 어머님은 큰일 났다라는 말을 못하게 했어요. 큰일 났네. 왜 그런지 아세요? 너한테는 큰일이지만 주님께는 큰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큰일 났네라는 말을 못 써봤어요. 큰 하다가 그만뒀어요. 제가 49에 암 수술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 뭐라는지 아세요? 아들이 이제 하나예요. 저희 집은 목회자로 교인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셔서 감사하다. 영적으로요 정말 존경하고 싶어요. 어머니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내가 대장을 26cm 자르고 왔는데. 우리 어머님은 제자 훈련도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수많은 제자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90된 이 어른이, 이 목회를 평생 해온 제가 훨씬 많은 공부를 했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더 잘하셔요. 왜 그럴까? 전 이런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저 양반은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 우리는 믿음을 흉내내고 있는지 몰라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나가서 싸우리이다. 두 번째 질문.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 왕이 감격에 벅찼을까요? 걱정이 더 됐을까요? 네? 1번 감격스러웠다. 2번 더 염려가 됐다. 지수 몇 번? 쟤는 정답이 1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3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니까 싸움이 된다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You are just a boy. 너는 그냥 소년이야. 애야 애. 네가 어떻게 싸워. 이때 다윗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아버지가 너 이거나 해봐. 그리고 맥교는 양을 칠 때 일어났던 간증을 시작합니다. 어떤 간증인지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라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 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양의 새끼를 물어서 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쇠물 잡고 그것을 쳐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나이다. 36절 요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간증을 한 겁니다. 얘기는 간단해요. 내가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 한 마리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양을 뺏고 그 놈을 쳤다 덤비면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성경을 읽는데 그건 뭐냐면 소년이 사자와 곰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를 아십니까? 알아요? 곰도 아시죠? 사자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자 무섭다고 대답했는데 여기 첫 줄 청년들이죠?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얘기해. 뭘 또 고민하고 있어요? 청년들 같아요. 네, 청년들 같아요. 네. 무섭죠? 사자. 사자가 무서운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사자가 무서운 걸 어떻게 알아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 무서운 거를요. 동물의 원국에서 왔어요. 네. 진짜 사자가 무서운 걸 알려면 동물원에 가셔서 사자가 있는 곳에 넣어달라고 그러시면 체험합니다. 그건 체험된 신앙이에요. 다만 동물의 왕을 보고 짐승 잡아먹는 걸 보고 우리는 무섭다고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자가 양을 움켜가는데 우리 모두가 목동이라고 생각해 봐요. 나는 싸웠겠나? 내가 과연 사자와 싸웠을까? 아니면 도망쳤을까? 사지 선다형으로 질문을 드리니까 1, 2, 3자 중에 하나만 손 드셔야 돼요. 두 개를 들면 안 돼요. 하나만 반드시. 1번 내가 목동이었다면 나는 도망쳤다.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쳤다. 1번 2번 한 마리 양만 가져가줘서 고맙다고 인사해서 보낸다. 3번 나도 다윗처럼 한판 붙는다. 4번 어떻게 할지 그 상황에 가봐야만 1, 2, 3, 4. 1번 도망간다 손들 봐요. 내가 목동에서 도망간다. 이분들은요 정상적인 분들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이성이 정상적이고 그리고 솔직한 분들이에요. 2번 한 마리 열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만 집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안심이다 다행이다 하고 감사한다 손들 봐요. 요분들도 비교적 솔직한 분들입니다. 3번 한 판 붙는다. 네 손들 봐요. 지수 들었어? 어 좋아요. 봐요 다 여자만 들었잖아. 지금 딱 네 명이 들었는데 여자만 들었어요. 자 4번 그때 가봐야 한다. 예, 이런 분들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나 같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왜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했을까? 이 차이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이 묵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성적인 편이어서 주님께 질문을 거듭해서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라면, 내가 다윗의 자리에 들어갔다면 나는 못 살 것 같은데. 한 판 붙는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와 수준이 같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냥 승천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는 못 싸웁니다. 왜냐면 여러분 사자를 알죠. 곰은요, 캐나다에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캐나다는 로키 산맥이잖아요. 거기는 꼭 천국 가시기 한 번쯤 가보시길 바래요. 만약 안 가신다면 천국에서 이제 더 아름다운 걸 보겠지만, 그 로키 산맥에 가면 그리즐리라는 곰이 있어요. 그리즐리라는 곰은 오른손으로 한번 칠 때 이 힘이 1톤이에요. 그래서 알버타주에 가면 산책을 하다가 그리즐리를 만나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곰이 우리보다 빠르거든요. 힘쓰고 죽지 말고 그냥 가만히 맞아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곰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다윗이 어떻게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습니까? 제가 첫날인가 박 목사님께 사모님이 귀여우십니까 무서우십니까 대답을 못하셨잖아요. 이미 늦었어요 그때. 이 말은 둘 다 같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조금 이따 대답하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이거 질문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답을 가르쳐주셨어요. 주관적인 답이에요. 구약을 연구한 학자들의 답이 아니라 신앙적인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을 너무 재미있게 가르쳐주셨어요. 제가 결혼하신 아내분들에게만 질문할게요. 결혼하신 여자분들만, 남자들은 조용히 계세요. 대답할 자격이 없어요. 여자분들한테 질문하면 다윗이 싸운 이유를 압니다. 여자분들만 대답하세요. 결혼하신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이 얘기를 사자가 움켜서 가면 도망가요? 한판 붙어요? 목사님 봤지? 예? 한판 붙어요? 두 번째 질문, 죽어도 싸울 겁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무서워요? 귀여워요? 여자들이 이런 인간들이라니까. 죽어도 싸우는 사람들하고 무슨 부부싸움이 되겠냐 우리가. 목사님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 안 하시는 게 은혜가 될 것 같아. 대답 잘못하면 제가 후속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여자분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싸운대. 한 번만 더 질문할게요. 왜 죽어도 싸워요? 아기를 나보다 더 사랑하니까.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다윗의 심정을 상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연상하도록 우리를 깨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교회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 목자는 지 목숨을 위하여 양을 버리는, 양을 내 팽개치는 거예요. 다윗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아버지가 자기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한테 주어진 양 한번 쳐봐. 그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친 거예요. 다윗은 양을 사랑한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야 되겠다.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대통령이라는 꿈을 꾸고 자라지 않았어요. 꿈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동행이 먼저예요. 한국교회에 다니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 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꿈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다윗, 한 번도 왕을 꿈꿔보지 못한 다윗을 하나님은 들어서 왕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승리가 뭔가? 오늘은 승리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이에요. 그리스도인답다는 건 뭐냐? 오늘 승리의 사람. 우리는요, 승리를 잘 하는 것을 몸에 배워야 돼요. 늘 부부싸움 한다. 부부관계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언제나 그 가정엔 웃음꽃이 핀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한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집안이죠. 완전하란 말이 아니에요. 60% 기쁨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65%, 70%, 80%, 90% 아멘 할 때까지 95%.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주부끼리 만날 때도 승리하고 일터에서도 승리하고 승리를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다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있으니까요. 사실은 저는 막 두세 시간을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피곤할까 봐 제가 그냥 빨리빨리 끝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은혜를 늘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길게 안 해도 되겠구나. 제가 내일 목사님하고 쭉 대화 나누고 이렇게 지내다가 내일 설교를 바꾸기로 했어요. 내일 형통의 사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서 다른 설교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교회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교회예요. 괜찮죠? 바꿔도. 못한 건 언제 할 거냐? 안 해도 돼요.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승리가 뭘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승리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승리가 있어요. 다윗이 잘한 건 뭐냐? 아버지가 자기를 별 볼 일 없게 해줬어요. 양이나 쳐봐. 근데 양을 맡았는데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사랑한 거예요. 최선을 다 섬긴 거예요. 다윗이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사자가 양의 새끼를 움켜갈 때 다윗이 사자랑 싸우는 게 안 두려웠겠어요? 두려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 상상하셔야 돼요. 기독교 이 영성의 역사 가운데는 어떤 묵상이냐면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 양 한 마리를 저놈이 가져가는데 두렵죠. 다윗이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상상이 되지 않겠어요? 기도한 겁니다. 주님, 저는 저 양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사사기의 끝자락으로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와서 사자를 치는데 죽었어요. 여러분, 소년의 주먹에 한 대 맞고 죽는 거는 사자가 아니라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도 한 대 맞고 안 죽어요. 무슨 일이 난지 아세요? 광야의 체험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힘을 줬더니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내 인생에 주님을 의지하면 나타날 수 있구나. 체험한 것입니다. 사자와 곰을 쓰러뜨려 봤기 때문에 골리앗을 딱 보니까 비슷해. 그리고 목장은 뭘 잘해요? 돌 던지는 걸 잘해요. 왜냐하면 여우들도 늑대 오니까 막 쫓으려고 돌 던지잖아요. 근데 골리앗을 딱 보니까 이거는 안 맞을 수가 없어. 하도 커서. 남들은 커서 무섭다 그러는데 다윗은 이놈은 눈 감고 던져도 맞아. 근데 기도하고 광야에서 이겨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광야라는 단어예요. 그 광야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에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곳을 광야라고 불러요.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거예요. 뭐가 승리일까요? 승리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지멋대로 살다가 큰 일 한번 잘해보겠다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승리가 아니에요.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것이 승리예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큰 일도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주부라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남편들도 설거지하고 청소 다 같이 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저희 세대는 그렇지 못해요. 제 아내가 저를 그런 거 시켜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늦게 들어가니까. 제가 집에 가면 언제는 쉬게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부가 설거지를 하는데 늘 화가 나서 설거지를 해요. 나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손에 물을 안 묻힐 여잔데 저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화가 잔뜩 묻어 그릇을 닦아요. 자기가 골라놓고 하는 얘기죠. 이런 여자분이 있어요. 돈도 못 버는 게 밥은 진짜 많이 먹네 그러면서 닦는 거예요. 아들 그릇을 닦으면서 정말 저 녀석 진짜 어쩜 저렇게 노는 것 밖에 모르냐 그러면서 하루에 다섯 끼를 먹어. 저거 뭐가 됐고 이러면서 닦는 거예요. 이런 엄마가 있다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또 한 엄마가 있어요. 똑같이 가난해요. 설거지 닦으면서 하나님 내 남편 돈을 못 벌지만 저와 함께 믿음이 작지만 주님을 믿는 작은 믿음이라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아들 공부는 못하지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주님의 쓰임받는 하나님 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설거지를 한다고 상상을 해요. 이 두 엄마가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를 복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사람이 봐도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세오경에 나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다윗의 승리가 뭐예요? 골리앗과 싸운 게 승리는 결과일 뿐이에요. 어떤 결과냐? 매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승리입니다. 이 사람은요 큰 일이 와도 이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3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왜? 이겼기 때문에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더니 간증을 했더니 사울이 다윗아 가라 그럼 가도 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는 낙담을 했다가 지금 간증을 다 들은 다음에 사울 왕이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안 생긴 것 같아요? 아,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생겼으면 애를 보내야 돼요? 지가 가야 돼요? 정신 나간 사람이 이 사람. 자기가 믿음이 생겼으면 지가 나가야지 애를 보내게 생겼어요.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생기면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를 욕하지 말고요. 내가 이 문제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움의 현장에 나가는 영적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나가는데 이제 내보내요. 근데 사울 왕이 염려가 되니까 이제 중요한 얘기가 38절 39절에 나오면 보겠습니다. 자, 38절 39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오늘 39절에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오는 게 있죠. 익숙하지 못하도록 못함으로 익숙하지 못하니. 뭐가 익숙하지 못하냐면 사울이 준 갑옷이 익숙하잖아요. 민지 앞으로. 사울왕은 키가 큰 사람이고요. 다윗은 소년으로 아직 청소년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옷 사이즈는 뭐였을까요? 스몰. 사울왕은 제가 저도 스몰 사이즈인데 제가 제 옷을 얘한테 입혀볼게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 맞네. 너 뭐야? 너 가져 그냥. 들어가도 돼요. 왜 익숙하지 못하냐면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두 번째 사이즈가 안 맞아. 팔이 안 나와. 난 제 팔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갑옷을 벗었어요. 사울 왕은 칼에 찔리지 않도록 갑옷을 입고 나가길 바랬어요. 갑옷. 갑옷이에요. 갑옷. 내 몸을 지켜주는 갑옷. 근데 다윗은 벗고 나가요. 벗고 나가서 이겼어요. 3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9절의 마지막 못 입겠습니다 하고 곧 벗고 곧 벗고 그 다음에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기한테 늘 목동으로 사용하던 막대기가 돌멩이만 집은 거예요. 돌은요 짐승을 쫓느라고 너무 많이 연습해 본 거예요. 어쩌다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제 아내가 저희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2박 3일 동안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 앞에서 제가 처음 왔던 날 저보러 까다롭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제 아내가 저 때문에 결혼해서 힘들었습니다. 너무 까다로워서 시골교회에서 뒷산 가서 울었습니다. 간증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성을 위해서 뭐라는지 아세요? 내 남편 변한 것 보면 우리 주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평상시에 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벗었어요. 옷을 벗었어요. 목동의 옷을 그냥 다 이것을 읽는 중에 주님이 저한테 제 마음을 만지시는 깨달음을 하셨어요. 뭔지 아세요? 다윗이 뭐 입고 나갔느냐. 주님 성경에 갑옷을 벗었다고 써놓으시고 나한테 뭐 입고 나가셨냐고 왜 물어보십니까? 이건.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을 잘 봐라. 이 사울왕의 갑옷은 사울왕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의 마을에 전시가 됩니다. 이게요 조롱거리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잖아요. 전쟁에서 도망가다가 적군이 쏜 화살에 뚫고 맞은 거예요. 갑옷을 뚫는 화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은 죄인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갑옷을 입어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의 심판의 화살은 어떤 갑옷을 입어도 뚫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주님의 경고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옷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덮어주신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합니다. 사울은 죽이시지만 다윗은 보호하십니다. 은혜의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입고 나갔느냐? 사울의 갑옷은 몸을 지키는 옷이었는데 여러분 전리품이 되어버립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읽는 중에 저한테 깨닫게 하셨던 게 뭐냐? 다윗은 에베소 6장에 영의 갑옷을 입고 나갔느니라.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갑옷을 입고 나가시는 게 맞습니까? 영적 승리는 무엇인가? 전쟁은 전쟁터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나가기 전에 결정됩니다. 뭐가 승리인가? 두 번째로 나오고 싶은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매일 영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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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멘을? 아멘을 세 번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연습해 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박수 치는 겁니다. 딱 2초만 치겠어요. 알겠죠?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맞설려 드립니다. 승리가 뭐예요? 다윗은 두렵지만 믿음의 옷을 영의 옷 갑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는 강하시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나 그럼 광에서 체험을 해봤잖아요. 내가 하나님 의지할 때 주께서 도우신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 체험으로 오늘을 또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영의 갑옷을 입는다는 게 뭘까? 육의 갑옷을 입는다는 게 뭘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야 합니다. 뭐가 다르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은 답니다. 그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이 절대가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제발 염려 좀 하지 마라.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아무것도 자기들 안 하지만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영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 가치관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면 실망하고 쓰러지고 절망해 버리고 건강하면 그냥 입이 찢어지고 건강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주님도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1차 목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은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가난할 때든지 부하든지 변함없이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정신도 무장돼서 사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인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뭐냐? 영의 갑옷을 입은 거죠. 여러분 종합검사했다가 어떤 병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다윗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싸움을 싸우러 나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난 죽어도 이 길을 갑니다. 그리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승리가 뭐냐? 매일 영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가난해질지라도 나는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승리를 이미 가지고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오는데 골리앗이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자기가 갠 줄 안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나오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한국 감리교회 권사님 중에 점치다가 예수 믿은 분이 있어요. 점쟁이가 예수 믿은 분이 있어요. 제가 80년대 때 그분이 참 많이 간증을 다녔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오셨는데 자기가 서울에서
유명한 점쟁이 탑10에 들어갔대요. 자기가 점을 쳐주는데 90%가 맞아. 더 좋은 점쟁이가 되기 위해서 400명을 점 쳐줬는데 조사를 했어요. 안 맞은 사람 40명을 다 신방했어요. 그 집을 다 가봤어요. 왜 안 맞는지 도대체 이 집이. 갔는데 다 교인 명패가 붙어있더래요. 그리고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360명 내가 맞춘 사람들 중에 교인 명패 붙어있는 집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지 알고 싶으면 점쟁이 집에 가보래. 그러면 점쟁이들이 예수 믿는 게 뭐하러 와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걸 알아보는 인간은 진짜 점쟁이야. 이 구별이 안 되는 건 가짜 점쟁이야. 또 가지 말란 얘기예요. 어디? 예? 이분이 왜 10%가 안 맞을까? 교회 명패를 보고 기독교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영예 갑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아는 법은 아주 쉬운 길이 있어요.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더 답이 나와. 근데 자식들한테 물어볼 땐 꼭 이렇게 조건을 걸어야 돼. 너의 인생에 어떤 해가 올 것이 아니다. 네가 정직하게 대답한다고 엄마 아빠가 절대 너한테 무슨 용돈을 안 준다든지 앞으로 너를 핍박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각서를 쓰면 애들이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것,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내가 혼자 있을 때 뭐 하나를 보세요. 아무 사람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나예요. 나의 본질이에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1년 뒤, 아니 1년도 아니지 한 달 뒤에 변한 것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이렇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여보 나 변했지. 막 강요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까지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조직폭력배 한 사람과 예수님이 기숙사에서 6개월 같은 방을 쓰셨어요. 조직폭력배 한 명과 예수님이 6개월 동안 같은 방을 쓰고 살았는데 6개월이 지났을 때 조직폭력배가 주님을 닮아갈까요? 주님이 조폭을 닮아갈까요? 1번 예수님이 조폭처럼 되어 가신다. 2번 조폭이 변해간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너는 어떻게 정답만 얘기하니 자꾸. 자 여러분 2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신 없어요? 아, 예수님이 변할 것 같아요? 조폭이 변하는 거 맞죠? 여러분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잘했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믿는 이유와 근거를 저한테 세 가지만 얘기해 봐요. 그런 믿음이 생긴 이유를 근거를 세 가지만 얘기해 보시라고. 왜 그렇게 믿어요? 왜 조폭이 변할 거라고 여러분 믿어요? 대답해 보시라고. 여러분 모르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예? 주님 완전하시니까. 완전하시니까. 아멘. 좋아요. 1번. 주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동받는다. 좋아요. 좋아. 두 번째. 주님 변함이 없어. 누구예요?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어, 집사님이 너무 훌륭한데. 주님 변함이 없으시다. 아내는 변함이 있으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 집사님. 같이 오셨어요 두 분이? 아내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반반이랍니다. 네. 세 번째 이유. 네. 하나님이야. 아, 박수 쳐줘야 돼. 너 몇 학년이야? 어? 이게 5학년들이 왜 이렇게 똑똑해? 5학년이 50세 같은 대답을 하고 있네.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맞죠?
자, 그럼 심각한 문제가 또 생겨요. 주님과 6개월만 같이 지내도 변할 거라고 우리 믿어요. 신앙생활을 10년 넘게 하신 분만 손 들어봐요. 10년 넘은 사람 손 들어봐요. 저를 따라하세요. 그런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우리는 조폭이 예수님과 6개월만 살아도 변한다고 믿잖아요. 우리는 10년 동안 동행해도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1번, 내가 조폭보다 세기 때문에. 2번, 뭔가 모르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 1번, 2번, 지수. 2번이래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왜 안 변하는지 아세요? 이게 혼자 있을 때와의 관계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회개하고 믿을 때 구원받는 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안 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것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처절하게 나로 사는 거예요. 저는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조금 비싼 걸 사려고 할 때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욕심입니까? 이거를 연습합니다. 아니면 덥석 집어주기 때문에. 영의 갑옷을 매일 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속에서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나가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 돌을 들어서 던질 때 사실은 물맷돌을 집을 때 다윗은 기도하면서 갔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독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돌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를 죽이러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돌을 던졌을 때 한 번 맞고 즉사 주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길 뚜벅뚜벅 걸어가서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고 가장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고 있던 골리앗 장군의 목을 뺐다는 건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 골리앗의 목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두려워 떨던 골리앗의 목을 들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 두려웠겠습니까? 환호성을 치며 박수를 쳤겠습니까?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의 주일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쓰러졌던 자들도 나도 주님 붙들고 이번 주엔 이기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마 박수치고 할렐루야 난리를 쳤을 겁니다. 실감하기 위해서 1초만 딱 함성 소리와 함께 박수를 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들고 오는 거죠. 아니, 1초는 짧은 2초. 2초 동안 함성과 박수로 할렐루야, 알죠? 할렐루야 뭘 해도 돼, 아멘 다 해도 돼. 2초 동안 박수 준비됐어요? 시작! 됐습니다. 요 앞줄 스트레스 많군요. 남편한테, 남편들 왔어요 오늘 다? 예, 요 집 목사님 신방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풀어놓으니까 마구 일어나네. 일어나려고 그래요 교인분들. 자,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요 승리를 선포하는 예배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가 장례식 같아요. 절망에서 왔는데 더 절망시켜.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죽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골리앗이 죽기 전까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강한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 골리앗은 죽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골리앗 죽은 상황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 누구야겠어요? 다윗. 맞아요? 50점입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50점. 권사님이세요? 애쓰지 마세요. 정답 못 맞죠? 이스라엘의 다윗 다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 세 분 스트레스 풀기를 줄게요. 다 올라와 봐요. 다 올라와 봐요. 네. 풀기를 드릴게요. 한 명씩 한 명씩 해서 예. 네. 나오세요. 먼저 한 첫째 분부터. 종이가 약해요, 강해요? 약해요. 이건 쉽게 찢어집니다. 그죠? 제가 이걸 잡고 있는데 이 여자분이, 이 청년이 손가락으로 꽉 찌르면 찢어지는 게 쉽다 어렵다? 네. 어려워요? 권사님 쉬워요. 한번 확 해봐요. 네, 확 찔러. 네, 그럼 더 가운데를. 너무 쉬운 거예요. 두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너무 쉽게 찢죠? 자, 가운데로 잘 찔러보세요. 가정의 스트레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네. 자, 세 분 중에 있잖아요. 제가 한 명만 뽑을 텐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 때 이걸 뚫으면 내가 50만 원 드려요. 셋 중에 한 명만 나와요. 상의해서. 50만 원. 100만 원. 교인들 앞에 약속. 100만 원.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은 괜찮은데 어렵군요. 네. 올라오세요. 얼마 드린다고요? 자, 저분이 이걸 찢으려면 손가락 부러집니다. 부러져도 안 됩니다.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종이는 약해요. 우리는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성분들이 가슴이 찢어지는 이유는 남자들의 말 한마디예요. 맞아 틀려 내 말이. 내가 스트레스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약해요. 다윗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강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놈만 나를 이겨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시편 84편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여름이 오고 가뭄이 와도 그 잎이 청청하며. 시편 1편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정답을 맞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비참하게 죽는 이 승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대답해봐라.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이냐?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가 내 몸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